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학생들의 환호성.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바로 빛나는 외모, 청량한 보이스, 과즙미 여신 청아 같았기 때문. 우와. 시원한 가창력에 시선을 강탈하는 카리스마 폭발 퍼포먼스까지 가요계의 루키 청아. 자꾸 아찔하니 느낌, 아찔하니 느낌, 미련하니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참여하셨네요. 네, 되었습니다. 잘 참여하셨습니다. 아, 완벽해요. 그래요? 청아 씨와 네, 친구 사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저 서리나와 청아 씨의 은밀하고 사적인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예요. 지금 문칠판도 네. 있고 어떤 네, 옷도 입으셨어요? 오늘 공연 피켓팅 캠페인 차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담배로부터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사진을 찍고 SNS 계정에 올리는 금연 캠페인. 캠페인은 또 어떻게 참여하는 행사인 거죠? 아주 간단한데요. 금연 피켓팅 캠페인이라고 이제 검색창에 치면 또 나오겠지만 담배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SNS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 청아 씨가 나오는 무대를 빼놓지 않고 봤을 뿐더러 무대를 볼 때마다 아, 진짜 멋있다, 멋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섹션 TV도 사실 종종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 팬분들이 올려주세요. 그쵸, 이나 씨. 저도 봐요. 네. 그래서 많이 봤죠. 항상 제 사진에 청아 씨가 태그가 돼요. 제 연관 검색어도 이나 씨예요. 아, 그래요? 영광입니다. 저랑 이제 청아 씨는 고등학교 때 댄스 학원을 같이 다닌 인연이 있거든요. 그 처음 보자마자 같이 춤췄잖아요. 맞아요. 어색하게. 그 연습을 갑자기 들어갔죠. 그쵸, 그쵸. 네. 청아 씨 처음으로. 아유, 이나 씨 하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이미 유명해서 영어도 잘하고 그때 랩도 잘하고 다... 래퍼 시절이었군요. 아이고, 아이고야. 아니 비밀인가요? 아무튼 아닙니다. 여러분 반갑네. 반갑다. 사실 급식 시간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너무 냄새도 좋고 그러지 않았어요? 애들이 막 달려가더니 저도 같이 줄 서서 삼천포를 계속 달리더라고요. 큰일 났네.